안녕하세요. 조인정 세무사 미국 공인회계사입니다. 이번 강에서는 비거주자의 상속세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 분배 방법은 해당하는 돌아가신 분의 본국 법률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 국적자가 돌아가실 경우에는 한국법이, 미국 시민권자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미국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분배 순서는 유언이나 협의에 의해서 적용되는데요. 그렇지만 돌아가신 분이 유언장이 없거나 상속인끼리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의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이 되는데요.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즉 돌아가신 분의 자녀와 배우자가 1순위가 됩니다.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즉 돌아가시는 분의 부모님과 배우자가 2순위가 됩니다. 형제자매는 3순위, 반계혈종은 4순위가 됩니다. 이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이 배우자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즉 부모님과 자녀 없이 배우자만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이 됩니다. 또한 자녀와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배 비율은 배우자가 자녀보다 50%가 많은 1.5, 자녀들의 경우는 1이 됩니다. 즉 배우자 한 명과 자녀 한 명이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2.5분의 1.5, 자녀가 2.5분의 1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또한 요즘 드라마에서 유류물 반환 소송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텐데요. 유류물 반환 소송이란 무엇일까요? 즉 돌아가신 분이 유언장을 쓰더라도 상속인들은 본인이 받아야 할 법적 상속분의 일부 비율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이 자녀들이 계시마다 생각하여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유언장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자녀들은 본인이 받아야 할 재산의 법적 상속분의 5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두 명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장이 없을 경우는 50% 50%씩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 부모님이 모든 재산을 기부한다고 유언장을 썼을 경우에는 원래 받았어야 50%의 50반, 즉 25%를 최소한을 상속 재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원래 받아야 할 법정 상속분의 50%를,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는 원래 받아야 할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까지를 최소화하는 한도로 해서 유류물 반환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을 분배한 후에 다시 상속인들 사이에 분배 비율을 달리하여 조정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A와 B 상속인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50대 50이었다가 나중에 다시 조정을 해서 B의 재산 10%가 A한테 가서 60대 40%가 됐을 경우에는 B가 A한테 10%의 재산을 증여한 것을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몇몇 케이스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상속재산을 분배한 게 원인 무효이거나 상속세 신고 기간, 즉 6개월 이내에 다시 분배 비율을 조정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인끼리 분쟁이 있어서 재판에 갔는데 재판의 확정 판결을 위해서 다시 재산이 분배될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금이 모자라서 현금 대신에 부동산 같은 것을 물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물납한 부동산이 해당 세무서장이 허가하지 않아서 물납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물납했던 재산은 다시 분배했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상 이번 강의에서는 비거주자의 상속세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